안녕하십니까. 네, 최종위원장입니다. 예, 8장 배전입니다. 예, 이제 송전, 변전석, 배전이란 겁니다. 일단 배전에서는 우리가 변전소를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전압이 5만 볼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송전보다는 전압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배전이라는 것 자체가 거리가 작죠. 왜? 송전은 발전소에서부터 이 사는 지역까지지만은 배전은 그 사는 지역에서 우리 집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배전은 일단 거리가 좁고 전압도 작습니다. 그래서 송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8장에서 뭘 하느냐? 배전 방식을 합니다. 배전, 우리가 어떠한 그 선이 뭐 혹시 여기서 뭐 간선이라든가 급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가지식이냐 혹은 뭐 루프 환상식이냐, 그 다음에 뭐 뱅킹 방식이냐, 이렇게 배전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은 또 뭐냐, 단상 2선식이냐 단상 3선식이냐 3선 3선식이냐 3선 4선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본다는 겁니다. 송전에서 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고 배전만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배전 방식에서 배전선로는 뭐냐 보세요.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직접 수용장소에 이런 전선은 우리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 발전소에서 바로 있죠. 가까운 경우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용가에 이룰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앞에 있었던 것처럼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용가에 이루는 전선을 배전선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전선을 피더라고 합니다. 피더. 배전용 배전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기까지의 도중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는 선로입니다. 급전이 뭐예요? 급전은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전소, 변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선을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급전소 피더. 여기에서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요놈을 간선, 영어로는 메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메인이 되는 라인, 간선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에서 이렇게 분기가 되죠. 분기에서 얘가 분기선이 됩니다. 분기선. 그래서 급전선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간선 보면 급전선에 접속된 수용지역에서 배전선 가운데서 부하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배전하는 또는 분기선을 내서 배전하는 선을 얘기하고, 분기선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배전선으로 가지 모양으로 된 부분을 배전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분기 브랜치 라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것들에서 이러한 간선이 이런 부분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배전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가지식, 토지식 혹은 트리, 나무죠, 나무. 나무 가지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식, 영어로는 루프 배전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뱅킹 방식, 뱅킹. 뱅킹 방식. 네 번째, 망상. 영어로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해야 될 게 배전 방식, 전기 공급 방식인데, 일단 배전 방식의 종류가 이렇게 되고, 이번 시간에 뭐? 가지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식 혹은 수지식이라고 합니다. 수지식.
영어로 트리 방식입니다. 트리 방식.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시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선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분배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나무를 눕혀놓은 것과 같다. 나무 가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변전소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고 이것이 전부 가정입니다. 수용가요. 수용가. 수용가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지식 소지식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얘는 시설이 가장 간단하죠. 시설이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얘는 전압 강하가 크고 신뢰도가 낮다. 전압 강하가 크고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여기 저항 R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 I가 흐릅니다. I가 있고 여기에 저항 R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압강하가 뭐 I 곱하기 R이죠. 지금 여기에 가지식에서는 한 선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전류가 다 이렇게 공급된 모든 전류가 다 흐르죠. 따라서 이렇게 이런 곳에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전압 강하가 크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선이 끊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뒷부분 다 정전이 되죠. 가지식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정전 범위가 높다, 정전 범위가 넓다, 이것은 정전이 잘 된다를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급 신뢰도가 낮다, 정전의 범위가 넓다. 그래서 얘는 어디 사용하느냐? 어촌, 농촌이나 어촌 등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좀 덜한데 그 화학 공장 있죠. 이게 화학 공장 뭐 특별하게 조금 멀리 떨어진 부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 그런 화학 공장 지역에 가지식 소지식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서 가지식 소지식 요놈은 그냥 사람이 뭐 밀접하게 살지 않은 곳, 그 밀도가 낮은 곳 그런 곳에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환상식입니다. 영어로 루프요, 루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를 이렇게 이렇게 루프를 그리죠. 루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지금 결합 개폐기가 이렇게 개폐기, 개폐기. 결합 개폐기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장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전기 공급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여기에서 이 라인으로 공급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이 라인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보세요. 이 점이 고장이 났다. 이 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이 문제 생겼다. 그럼 보세요. 결합 개폐기가 붙어야 되죠. 붙으면서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서 이까지를 전부 이 통로를 통해서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는 따로 어떻게? 요까지는 따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식은 여기에서 만약 정전되다 그럼 전부 정전인데 환상식은 이렇게 정전이 되더라도 뭐
결합계피를 통해서 양쪽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얘는 전류 통로에 융통성이 있다. 왼쪽, 오른쪽 어떤 쪽을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죠. 융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가지식, 수지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뭐냐? 지금 보세요. 총 100A 한다 해도 여기에 50A, 뭐 여기에 50A 하면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나눠서 흐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뭐예요? I 제곱 R이죠. 우리가 100A에 제곱하는 거하고 50A에 제곱 곱하기 2배 하는 거하고, 100의 제곱은 만입니다. 맞죠? 50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5000이에요. 그래서 전력 손실도 줄어드는 겁니다. 전력 손실도 줄어든다. 즉 가지식, 수지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정전이 덜 된다를 공급 신뢰도 향상,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정전이 덜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얘는 설비의 복잡화 부하 증설이 어렵다. 설비가 복잡해지고 부하의 증설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차단됐다고 하면은 얘가 이 라인으로 어떻게, 이 라인으로 모두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은 원래 이 라인에 50A만 흐르던 것이 100A가 흐르고 그에 따른 다른 시설들도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무작위로 많이 하면은 고장이 났을 때 이 라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하 증설을 막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가지식 수지식에 비해서 부하 밀집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이 아닌 약간 뭐 어느 정도 도시 지역 정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하셔야 될 거, 환상식에서는 이렇게 결합해주는 개폐기가 있습니다. 결합개폐기. 고장시에만 자동적으로 폐로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결합개폐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뱅킹 방식이에요. 뱅킹 방식입니다. 이렇게 변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선로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표지가 있다고 할게요. 변압기도 빼고 여기에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부하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서 이러한 전기에서 부하를 공급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부하를 공급한다는 거죠.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여기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끊어지더라도 여기에서 혹은 여기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는 방식이 뱅킹 방식이죠. 뱅킹 방식. 그래서 봅니다. 같은 간선에 접속돼 두 대 이상의 변압기에 저압적 간선은 상호 병렬로 연결이, 간선 간선은 서로 병렬로 접속해서 부하의 융통성을 도모한 배전 방식이 뱅킹 방식입니다. 얘는 환상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환상식 나왔던 거죠.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 현상이 감소합니다.
플래커 현상이라는 것은 전기가 모자라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전기가 모자라서 깜빡깜빡 하는 것은 얘는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기가 모자라면 깜빡이는 그런 플래커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플래커 현상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서 했던 공급 신뢰도는 향상이 됩니다. 당연히 전기는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이 라인 뿐만 아니고 얘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 라인 혹은 이 라인 혹은 더 나가서 전체가 모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 고장에 전체가 다. 그래서 변조도 차단기 동작 시, 아, 여기 변항 2차측 저압선에, 변항 2차측 저압선에 일부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건전한 변압기란 것은 여기에 있는 고장 나지 않은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압기 1차측 보호장치에 의해서 차단되는 현상. 하여튼 하나 때문에 전부가 고장 나버린 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부가 차단돼 버린 현상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아유 야 다 죽을 수는 없다, 우리라도 살아야지 해서 여기와 여기에 뭘 설치해 주느냐, 구분해 주는 구분 퓨즈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113페이지 보시면 뱅킹 방식의 구분 퓨즈라고 있죠. 구분 퓨즈를 통해서 이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적합하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망상식 네트워크입니다. 망,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그래서 변전소가 이렇게 있을 때, 변압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부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에 생겨요. 부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전기가 오는 통로가 참 많죠. 뭐 이렇게 와도 되고, 뭐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어떻게든 뭐 거의 무정전이 가능한 거죠. 무정전이 가능한 거. 이것이 망상식입니다. 망상식. 그래서 같은 변전소에 같은 변압기 나온 2회선 이상의 고압 배전선에 접속 두 대의 접속 변압기 2차측은 같은 접속에 연결해서 부하의 전력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그물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변압기를 해서 네트워크 망상식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호가 뭐예요? 프로텍터죠.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터 뭐냐? 변전소 차단기 동작시 네트워크에서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흘러 1차적으로 역압된 현상 방지하는 거죠. 뭐 쉽게 하면 이거 왔다 얘가 어떻게 변압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변압기 쪽으로 다시 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역으로 가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보호장치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네. 예. 전력 손실 감소, 그 다음에 무정전이 가능, 무정전. 어떻게 해도 정전이 안 된다. 전력 공급 가능.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 가장 좋아요. 공급 신뢰도 정전이 절대 안 되니까 최고로 좋습니다. 공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증설도 용이하고요.
근데 다 뭐야 비싸겠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대형 빌딩가 고밀도지요. 딱 봤을 때 선로, 지금 이렇게 선로를 설치하려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정말 부하가 많은 정전이 필요, 정전이 되면 안 되는 지역, 그런 데서 쓴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하나 책은 없지만 뭐? 인축의 감전 위험이 높습니다. 사람과 가축 있죠. 사람. 선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 그 동물 등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더 높은, 가장 높은 것이 이 망상식 배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 네 개의 배전 방식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을 보겠습니다. 전기 공급 방식. 너무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은, 지금까지 전기 공부하셨다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번 상이 하나고 선이 두 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을 파이 이렇게 써요. 선은 와이어죠. 그래서 EW 이렇게 쓰죠. 1파이 EW 단상 2선식. 두 번째 담상의 3선식. 삼상의 3선식. 네 번째 삼상의 4선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단상 2선식입니다. 단상 2선식. 그리고 송배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삼상 4선식이죠. 삼상 4선식. 그럼 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회로 이론에서 뭐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단상 3선식은 상은 하나인데 선이 세 개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이 삼상 3선식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델타 결선을 얘기하고, 접지가 없으니까. 삼상 4선식은 우리가 Y 결선을 의미합니다. 삼상 4선식은 Y 결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또 뭐 할 것이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고요. 앞에서 했고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잘 했고 단상 3선식만 크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단상 3선식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특별한 점, 특징 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기에서 전기 공급 방식뿐만 아니고 전기 전체에서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필요한다면은 저한테 뭐 질문을 주시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걸 해야 되겠죠. 뭐냐? 전압 및 전류가 일정한 경우 한 선당 전력 공급비입니다. 보세요. 한 선당 전력 공급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공급 전력에서 단상의 전력이 있겠죠. 그리고 단상 3선식 전력이 있는데, 선에게 한 선당이라고 뭐예요? 전체 전력을 한 선당이니까 얘는 2로 나누고 얘는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누고 얘는 4로 나누는, 그렇게 해서 한 선당 전력이 얼마냐, 그것을 한번 본다는 겁니다. 그럼 단상 2선식에서 P는 어떻게 된다? VI가 돼. VI 한 선당 전력은 얼마예요? 얼마? 2분의
선이 도가닥이니까 VI가 된대. VI. 그리고 여기에서 P는 어떻게 돼요? 단상 3선식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상, 원래 단상이었는데 여기서 중간선 하나 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 단상 3선식에서도 이것은 선간전압입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뭐냐?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만약에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2VI가 되죠. P는 얼마? 2VI. 상전압. 막 지금 교재 있는 대로요. 하면은 얼마? 선이 세 가닥이 얼마? 3분의 2VI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VI. 선이 세 가닥이니까. 예. 그리고 보세요. 델타 결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에서는 보세요. 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전력은 많아져. 말이 없으면 선간전압이요. 루트 3VI입니다. 루트 3VI. 루트 3VI. 그러면 선이 세 가닥이 얼마? 3분의 루트 3VI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P는 루트 3VI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4분의 루트 3VI.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보세요. 얘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같고요. 지금 단상 3선식 할 때 이 V는 뭐라고 했다? 상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V는 뭐예요? 상전압 혹은 선간,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V는 뭐였냐? 선간전압이었습니다. 선간전압.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만약에 얘도 상, 요건 상이고 선간이고 선간인데 단상, 아, 삼상 사선식도 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상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얘를 상으로 나타내면 얼마다? 루트 3VI가 아니고 3VI겠죠.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요? 4분의 3VI가 됩니다. 얘도 만약에 상전압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얘는 4분의 3VI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선간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선간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보세요. 단상 3선식에서 전류 상으로 했으니까 두 개지만 선간으로 하면 얼마다? VI가 되죠. 이때 선간으로 하면 VI가 된다. VI.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기억할 거 이거죠.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이요. 선간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거고요. 가장 큰 거 보세요. 선간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거 뭐예요? 얼마요? 선간 전압, 얘는 VI죠. VI니까 얼마? 3분의 VI죠. 3분의 VI. 얘는 3분의 루트 3이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루트 3이고 얘는 4분의 루트 3이니까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뭐다? 삼상 3선식입니다. 삼상 3선식 맞죠? 선간전압 했을 때 3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루트 3이니까 그 다음에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상전압은 얘는 4분의 3이죠? 얘는 똑같이 3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죠. 3분의 2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3상 4선식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상 4선식이고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상 3선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것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작은 것은 뭐 단상 2선식이라 보시고 그래서 기준을 두는 겁니다. 뭐 단상 2선식 기준
단상 이선식 기준입니다. 단상 이선식 기준. 그럼 어떻게 해요? 단상 이선식은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만약에 단상 3선식이라고 하면 얼마요?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 하면 얼마다? 3분의 4가 됩니다. 얼마? 133%. 그러니까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식은 한 선당 133%의 전기를 더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을요. 그러면 단상 2선식 이렇고 3상 3선식 얼마? 또 2분의 1분의 얼마?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루트 3 얼마? 3분의 2루트 3은 115%입니다. 3상 3선식은요. 그 다음에 3상 4선식도 얼마? 2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만약에 뭐 선간전압 기준에서 4분의 루트 3을 한다면은 얼마예요? 86.6%입니다. 86.6%. 그런데 얘도 똑같이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 3상 4선식도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전압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예요? 뭐 지금 얘 보세요. 얘도 상전압을 해서 3분의 2죠. 상전압, 선간전압이 상전압 똑같으니까 상전압을 해서 3분의 루트 3이죠. 이 값하고 이 값은 상전압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도 만약에 선간전압,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2분의 1분의 4분의 3이죠. 얼마? 4분의 6은 150%가 된다는 겁니다. 150%. 따라서 3상 4선식도 요거 상간전압 기준이나 상전압 기준이나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86.6% 얘는 선간전압 기준인데 만약에 똑같이 상전압 기준하면 150% 1.5배가 됩니다. 1.5배. 그래서 3상 3선식은 선간전압 상전압 따로 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2선식도 단상 3선식도 3선식도 상전압 기준으로 3분의 2지만은 선간전압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이란 거 이것도 전체적으로 잘 나오니까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전기 공급 방식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 계속해서 뭐 이런 부분 지금 전선이나 전력 공급 방식을 했지만은 전력 공급비를 했지만은 뭐 전력 손실비나 뭐 나머지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승합의 효과 뭐 이런 것들 배전에 있어서 기타 다른 특성들을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